콜롬비아 지역 언론에서 주민들의 생명을 살릴 한국의 기술이 들어왔다며 보도를 나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술이길래 콜롬비아에서는 한국의 기술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콜롬비아 초코지구 상류에는 금광 개발이 한창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카인 들고 광산을 찍어낸다고 금괴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요즘 시대에는 광산 개발하려면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산에서 나온 중금속이 지하수로 흘러들어가면 주민들이 많이 아파하거든요. 일본 이타이타이 병도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물이 중금속에 오염돼서 발병한 거죠. 그런데 콜롬비아에서는 돈이 많이 든다고 수은을 이용한 아말간법으로 금을 채굴합니다. 채굴에 물도 많이 사용되는데 수은까지 이용하면 지하수가 오염이 안되고 멀쩡하겠어요?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로도 못쓸 정도로 지역 수자원 오염이 심각해집니다. 거기다가 콜롬비아 북쪽 끝에 있는 라가히라주는 동쪽에는 베네수엘라, 북쪽에는 카리브해가 있는 건조지대로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가뭄으로 식수 공급이 시급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중남미 상황을 지켜보던 외신들이 한국 경주시가 자체 개발한 물 정화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GJR 공법은 미세 버블과 오존을 이용해서 빠르게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전처리용 물 정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경주시와 글로리 엔텍은 4억 원을 들여서 연말까지 콜롬비아 라가이라주에 하루 100톤 규모의 이동형 소규모 정수장치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콜롬비아 마을 세 곳에 식수를 공급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콜롬비아 지역 언론에서는 한국의 기술 덕분에 중남미는 이제 죽음의 물에서 해방될 수 있다며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GJR은 콜롬비아에 수출하기에 앞서 베트남에 수출하며 세계시장 진출에 나섰는데요. 이번에는 콜롬비아의 정수장치를 70곳으로 설치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식수와 위생사업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최근 수처리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해서 수출을 통해 3억 원 이상의 특허료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효자 수출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한국 역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거기다 식수, 수질오염도, 수처리제, 미생물 등 6개 분야 239개 항목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아 한국에서 해외로 진출할 때 공신력이 있는 국제공인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아시아태평양인정기구 회원국 28개국과 국제시험인정기구협의체에 가입된 104개국에서 상호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밑바탕을 준비하면서 한국의 물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